오늘은 저희들이 피지로 간 사람들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분 여자분 무섭게 생겼어요? 안 무섭게 생겼어요? 이분이 그 이단 신옥주라는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어떻게 설교하냐면 설교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여기 나오라고 해요. 나오라고 해서 이게 사대기를 양손으로 이렇게 때려요. 네, 저도 그렇게 할까요? 설교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이게 그 예배 중에 계속 있어요, 계속. 그래서 머리를 끄잡고 쓰러뜨리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근데 되게 무섭게 하니까 여기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나이가 많은 남자도 많고 어르신도 많고 여자들도 이렇게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근데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쫓아갈까? 왜 쫓아갈까? 근데 이 이단의 신옥주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피지 이 섬에 데려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영원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몇 명을 데리고 갔죠? 400명을 데려갔어요. 400명. 네. 근데 그 400명을 데리고 피지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노동만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잘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때리고 막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게 또 만들어요. 그래서 세게 안 때리면 더 욕하고 막 이러면서 400명의 사람이 피지로 실제로 가서 아주 죽을 노동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옥주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자 청년이 자기 베트남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트남에 갑자기 가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베트남에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자기는 베트남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수를 해주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 누가 여기를 초대했느냐 그랬더니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두 명의 여자 청년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거기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여자 청년들에게 너네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기도 받으면서 좋아서 이제 그 친구들 이렇게 초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뭐 하는 분이냐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 문제가 심각하다. 너희들 이렇게 모르는 집단에 사람들을 안수를 받고 뭔가 예언을 받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너네들은 좀 리더의 자격에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뭐 기도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예언을 받는다던가 너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무당들이 점을 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어요. TV에도 나올 정도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점을 잘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되게 잘 맞춰요. 되게 잘 맞춰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네, 그래서 1970년에 이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방송에서 하면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연예인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호동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연예계에서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두 개를 딱 다 맞춘 거예요. 네, 네. 정말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딱딱 다 맞춥니다. 네, 놀랄 정도로 맞춰요. 귀신이라는 게
어떤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귀신도.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왜 TV에 나왔냐면 크리스찬인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어디에 귀신이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TV에 나와서 실제로 자기는 그걸 볼 수 있다. 그래서 방송하면서도 저기 뒤에 귀신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해서 TV에 나온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도 네,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귀신, 뭐 조상신, 뭐 귀신 이런 게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귀신도 있다며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며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영원한 세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때 단순히 그냥 현재의 상황만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파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과 일행이 한 14일 정도 배를 탄 뒤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난파될 걸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14일 정도가 된 다음에 뭘 파악했냐면 이제 물이 조금 얕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에 보면 IH 마이셜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적었냐면 이 당시에 그 선원들은 바다의 물소리를 듣고서 물의 깊이를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항해하다 보니까 물결이 치는 그 소리가 여기가 굉장히 깊구나. 여기는 얕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굉장히 육지와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짐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짐작을 했는데 우리도 단순히 어떤 현상만을 우리가 파악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선지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비. 이 나비라는 말은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선지자를 prophet 이렇게 얘기해요. prophet. 여기 prop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예. 그래서 예언도 prophecy. 이렇게 prophecy. 이렇게 해서 예언도 그렇게 보는 거. 미래를 보는 게 예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일요일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등산을 가거나 뭐 먹으러 가거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쫓아서 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소리를 듣고 그 선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바울도 파악했듯이 우리가 시대적인 소리를 듣고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나는 그 시대의 배후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학에 관련된 책이 2040 미래 예측이라는 책이에요. 나르케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여기에서 이분이 크게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5G에서 우리는 6G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음모론자들, 유튜브에 보면 음모론자들이 있는데 그런 유튜브의 음모론자들은 6G가 오면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G가 와도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네. 5G와 6G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속도의 10배에서 100배 정도가 이 6G에서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곧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이크도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이 우리가 뭐 컴퓨터만 연결이 되고 핸드폰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청소 시스템도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서 내가 집에서 청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르면 막 집에서 막 문이 열리고 막 청소가 되기 시작하고 환기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냉장고도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핸드폰으로 냉장고 온도를 좀 더 낮춰야지 올려야지 아 그냥 뭐 그냥 중간 단계로 맞춰야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서 다 연결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이 일상화된다. 가상의 현실이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에서 다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보급이 되고 헬기 같은 드론, 헬기 같은 게 이제 앞으로는 드론으로 만들어져서 수송수단으로 네, 여기서 이제 오산까지 그냥 쭉 떠서 오산으로 그냥 가서 내리고 여기서 그냥 수원까지 그냥 떠서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보다 이 헬기 같은 드론이 더 빨리 만들어진다. 이미 우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고 있고요. 근데 왜 자율주행보다 이 드론 같은 이 운송기가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지냐면 자율주행은 어떤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은데 이 드론은 공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높이만 맞춰서 갔다가 오면 부딪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한 곳에서 한 곳만 딱딱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상용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서 양평 그러면 서울에서 양평에까지만 딱 가서 내리고 양평에서 직결해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서울보다는 이제 서울의 이제 위성 도시들이 훨씬 더 앞으로는 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한 100억 있는 분들은 서울보다는 외곽 이렇게 오산 네 양평 네 이런 양주 이런 데가 훨씬 더 앞으로는 일은 드론을 타고 와서 들어와서 하고 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는 밖으로 빠지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키오스크 쓰고 있죠, 여러분. 키오스크. 이제 앞으로는 키오스크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무인점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편의점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편의점에 보면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가고 있죠. 키오스크로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모든 게 다 무인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점도 무인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미 지금 뭐 우리가 많이 가는 다이소 같은 경우도 혼자서 계산하도록 계속해서 놔두잖아요. 점원이 도와주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점원도 이제 없는 세상. 그래서 혼자서 알아서 계산하고 나가면 그러면 예, 인력을 계속해서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톨게이트도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의료 기술이 훨씬 더 이제 장수하게끔 의료 기술이 발전돼서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배터리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전해액이라는 것을 불로 태워서 전해액을 고체로 만들어서 배터리화 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핵융합과 배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은 석유를 의존하거나 LPG를 의존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세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노인사회가 앞으로는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갈수록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이제 노인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1950년대는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데 몇 명이 부양을 하는 구조였냐면 12명이 부양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2040년이 되면 노인 한 명을 1.5명, 젊은이들의 1.5명이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은 안 나지만 굉장히 네,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책임 부담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치원이 사라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금도 노치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하는 사람들은 경영이 잘 안 돼요. 학생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노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70, 80 넘으신 분들이 학교처럼 유치원처럼 갈 곳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개치원. 개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에는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 가면서 개를 혼자 두면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그래서 개치원, 개가 교육받고 놀고 간식 먹고 식사하는 이 개치원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제 유치원이 아니라 이 개치원, 이 개판 세상을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요양원이 아니라 요즘에는 개학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개학원. 예, 여기도 수원에서 개학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왜 그 개학원이 만들어지냐면 개도 죽을 때가 되면 주인이 돌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출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주인도 뭔가 자기의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개를 계속 돌볼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자신도 좀 자유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요양원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 요양원이 개학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그 시대상인데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구약, 신약 그 세상만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딱 물길을 보면서 상황을 파악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또 빨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나이 드신 우리 한 반백년 정도 사신 분들도 시대를 뒤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제주도에 갔을 때 1월, 2월, 3월 이렇게 전반기에 갔을 때는 다 키를 직접 제가 받았는데 사람에게 근무자에게 근데 12월 작년 12월부터 키오스크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없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운전 면허증을 거기다 스캔하고 거기다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자동으로 시스템화돼요. 키오스크에서 그리고 이제 데스크에 가서 키만 제가 딱 받고 갔다 오면 되는 시스템으로 제주도도 이미 키오스크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읽는 눈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배가 이제 육지에 도착한 걸 알았고 육지에 도착을 했죠. 근데 사공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사공들이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만하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요 조금만 살 것 같으면 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계속 어떻게 해야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건강만 되찾게 해주세요. 건강 찾으면 죄 짓는데 노는데 우리의 건강을 많이 쓰기도 하고 물질이 없을 때는 주님 조금만 물질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물질이 있으면 또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살만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찾게. 그렇죠. 자, 사공들이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직접 행동한 건 아니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이 행동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룩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도록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탈출구를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예, 배에서 배를 이용해서 작은 배를 이용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그냥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우리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급하게 도망가다가 다치거나 죽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지도자이지만 좀 과감하게 다 끊어버린 거예요. 아, 참. 그 아까 제가 초반에 신옥주라는 분 보여줬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사람은 또 너무 과감하게 피지로 데려가서 사람들을 너무 과감하게 많이 때렸고 그거는 또 너무 극단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케어를 받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또 편하기만 한 것은 별로 좋지 않다. 편하기만 한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를 좀 섬기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주보를 나눠준다던가 의자를 좀 맞춰준다던가 내가 너무 편하면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방만해진다. 그리고 굉장히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왜 삶을 이렇게 살아? 라고 충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감한 행동.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뛰어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막 새벽을 띄우겠다 그래서 뭐 새벽에 방을 만들었던 분도 계신데 잘 과감한 행동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화이팅 외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난 이렇게 섬기리라. 난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선포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냥 뭐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한 요구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거기에 도전에 응해서 거기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같이 준비하면서 고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찬양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진짜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고은이는 뭐 난 처음부터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섬기면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곡을 듣고 하다 보니까 계속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고은이가 찬양인도 해도 되겠네. 너무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은 불편한 자리죠. 찬양을 섬긴다는 건 되게 불편한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편하게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절대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시죠. 카타콤이라는 데는 지하였어요. 지하. 그 지하는 습하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게 예배였고 기쁨이었고 그들을 살리는 그 채널이었단 말이에요.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거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위험스럽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원들은 지금 배 위에서 배가 흔들리고 난파당할 뻔했고 이제 소망이 없었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지도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의 말을 덜 들을 필요 없고 이제는 낮은 데 왔으니까 수영을 해서라도 이 거룩배를 타고라도 내가 그냥 살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지도의 어떤 통제 밑에 있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들의 상태를 보면 바울이 이들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는데요. 왜 음식 먹기를 권했을까요? 이들이 먹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 길만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실 먹진 않았던 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좀 먹어. 야 너네 좀 먹어. 왜 안 먹어? 라고 하는데 왜 안 먹었을까요? 사람이 우울하면 염려가 많으면요 먹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입맛이 돌아요? 네, 행복할 때, 염려가 없을 때 입맛이 막 돌죠. 근데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밥맛이 없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더 먹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울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성소대에서 4일 메시지를 나눴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반 정도는.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대해서는 더 눈을 뜨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는데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첫날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지 중독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친구들 되게 우울한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자기 학과 친구들을 상담해 보니까 거의 친구들이 다 우울증이나 우울증 약을 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요즘 대학생들이 몇 시에 자는가 봤더니 자기의 그 학교과
그 과의 아이들은 대부분 아침 6시에 잔대요. 대부분 아침 6시. 그래서 자기가 상담하면서 6시 이전에 자는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나봤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우울하지만 또 잠은 잘 못 자요. 그리고 낮밤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플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는 뭐예요? 졸고 있죠. 그쵸? 밤이 되면 눈이 띄어지고. 그쵸? 네. 그래서 성서대학교, 신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과는 다 신학과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울한 가운데 있다.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우울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케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면 좀 밝게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밝게. 아, 사실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요. 세상에서 노는 것도 힘들어요. 아, 다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떡을 나누어 주기 전에 뭘 했냐면, 축사. 축사라는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감사 기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 성만찬을 했다, 뭐, 축사를 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떡을 나눠주면서 감사의 말, 축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축사를 우리가 하는 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혼자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기도해요? 잘 안 하는 분도 있죠. 네.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축사. 먹기 전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쵸?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면 식당이지만 잠깐 눈을 감고 네,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에 나왔는데 크리스찬의 특징 그러면서 이렇게 서브웨이 같은 데서 이렇게 딱 한 입 물고 아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뜬 거 네, 크리스찬만 아는 웃긴 장면 막 이렇게 해갖고 아 기도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 먹었는데 아 기도하는 게 있죠 목사님이. 그래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크리스찬만 하는 웃긴 모습 이렇게 해갖고 담겨져 있는데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거를 감사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10일 정도 굶은 다음에 먹을 거 한번 줘보세요. 와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감사한 건데 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나에겐 늘 건강이 있을 것 같고 나의 미래는 늘 밝을 것 같고 내 주위에는 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끝까지 같이 해줄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는 감사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깍꿍 기도죠. 이렇게 음식 앞에 놓고 하나님 깍꿍 하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품능교회 식구들은 깍꿍 하나님 깍꿍 그래서 주님도 놀라고 주위 사람도 놀라고 아, 저 뭐 하는 거냐 깍꿍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미주에도 이제 어렸을 때 기도하고 먹어 기도하고 먹어 그러면은 기도하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그 기도하는 얘기 특별히 안 해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되게 대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제가 여기다가 글을 적을 때 나 자신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요? 이렇게 적었다가 무엇을 뺐어요. 왜 무엇을 뺐냐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조건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감사거든요.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뭘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주면 섬기겠습니다. 뭘 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조건적으로 if 만약 뭐뭐 한다면 왜 뭐뭐 할 때 근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주어져도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예배하는 것 자체 나에게 이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자체 그 자체가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네. 기도 제목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없어야 감사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랑 유학할 때부터 계속 감사원금을 유학할 때도 매주 30불씩 한국에 와서도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얼마 처음에 한거 같냐. 네, 3만원? 5만원? 계속 매주 우리 감사헌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목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때 감사가 정말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원들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줬을 때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살만할 때는 오히려 자기를 살려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려 버렸어요. 자기만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냥 이기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위대하심, 그걸로 좀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로또가 주어지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잘 되고 나에게 있어서 행복감이 넘치고 이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름다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붙들려 있는 이것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밥 먹을 때 너 크리스찬이었어? 저 크리스찬이었어요. 깜짝 놀라셨죠?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수시로 기도해요. 그리고서 식사 기도도 안 하면 수시로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수시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디에 도착했을 때 혹은 내가 어디에 감사한 먹을 거를 할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 더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회복이 돼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우리 인생이 살만할 때도 살만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선교지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